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인 만큼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제는 중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테니 앞으로 20년간 한국어가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뿐 아니라 대중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에서 멋진 아시아 문화를 일컫는 아시안 쿨의 중심엔 한국이 있는데요. K-POP부터 드라마까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돋보이는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K-콘텐츠가 단순한 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아주 깊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류는 모바일 시대와 함께 인종, 언어, 성을 뛰어넘는 수평성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술혁명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한류의 인기는 성숙한 팬의식으로 이어졌고 한류 팬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관심을 두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전 세계 석학들과 유명인들에게 쓴소리만 듣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일본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한국과 비교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을 서울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극찬하고 일본은 엉망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그러면서 만약 아베 정권이 한국에게 배우는 걸 싫어한다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만 행복해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이 망해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일본은 지금 4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 대국이지만 출생자 수는 한 해 90만 명을 밑돌 정도로 적죠. 또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한 해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1110조엔이 부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 국민들은 이걸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짐 로저스는 일본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들의 폐쇄성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쯤에는 일본이 범죄대국이 될 거란 말을 덧붙였는데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국민 전체가 불만을 느껴서 분노, 폭력, 사회 불안이 커지는데 앞으로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엔 아베의 대책이 실패했다며 아시아 최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만큼 실제로 짐 로저스는 일본에 관한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국은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미래에 가장 흥미로운 곳이 한국일 거라며 한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렇게 세계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뜨는 태양이고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젠 외부가 아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날로그 행정과 뒤처진 사고방식, 거짓된 통계와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문제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엔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일본 정부는 괜찮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경제 살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를 통제할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요. 일본은 이제 와서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K-방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투명하고 청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첨단 제품 세계 공장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모든 나라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도 국경을 닫지 않았습니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죠. 이런 K-방역의 힘 덕분에 한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 중 가장 뛰어난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성과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실적을 냈죠.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일본은 우리를 더 질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판받는 건 변화가 없고 폐쇄적이어서 8090의 아날로그에 갇혔기 때문인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인지 사사건건 한국의 발을 걸고 넘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성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최초로 상용 수소 트럭을 양산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미국 기업인 니콜라가 먼저 상용 수소 트럭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차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했거든요. 예전에 시범용이나 전시용 수소 트럭을 만든 기업들도 있지만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상용 수소 트럭은 현대차가 처음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트럭에 집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럭은 일반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보다 수소를 활용하는 게 더 가성비가 좋아요. 전기차는 주행거리와 적재중량을 늘리면 비싼 배터리의 용량도 함께 늘려야 돼서 그만큼 충전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기만 하면 돼서 충전시간이 전기차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는 대부분 정해진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화물 상하차 지역이나 차고지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면 인프라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첫 수출지는 유럽인데요. 유럽은 경유차 판매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친환경차 도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 수소 트럭의 안착을 위해 현지 수소 모빌리티 협회와 협력을 맺으면서 스위스 현지에 수소 생태계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소 경쟁력이 높은 현대차는 앞으로 유럽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 부분에서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테슬라도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어 미래차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원래 일본과 한국 중 어느 곳에 투자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한국을 택한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배터리 기술이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갈수록 더 치졸하게 한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한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거죠. 아베 정부는 WTO에서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모순된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하는 건 명분과 신뢰 없는 짓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소부장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한국이 기초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가능한 세계 공장이 돼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뒤에서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를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서 정신 못 차리는 일본에게 아주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아야겠죠? 여러분은 일본의 치졸한 방해 공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미래자동차 24시간 내 요구하자 12시간 만에 해결. 지난 2일 오전 10시 반 인천공항에 핀란드 국적 피녀 화물 전세기가 도착했다. 5중 특수 포장된 크지 않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내려졌다. 미니밴 카니발로 갈아탄 이 화물은 4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자리한 S실 서울의 과학연구소로 직행했다. 화물의 정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다. 검사는 핵산 추출과 증폭 과정을 거쳐 RT-PCR 장비를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체를 의뢰한 핀란드 메이라이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본인 시각은 이날 오후 11시. 한국 도착 후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야 하는 계약 조건을 절반 잘라 12시간여 만에 해결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진단 키트 수출로 주목받은 K-바이오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핀란드가 진단 키트 수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아예 유증상자들의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 진단을 의뢰하기 시작했다. 외국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에서 진단하는 첫 사례다. 지난 3일 오후 SCL 서울의학과학연구소가 있는 수원 광교를 찾았다. 광교 호수역 흥덕 IT밸리 타워 동에 자리 잡은 SCL에는 첨단 진단 장비와 시설들이 가득했다. 검체에서 핵산을 분리하는 핵산 추출실은 살균을 위한 자외선 조명과 음압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었다. 5개 층 전체 면적 16,500제곱미터가 검사 및 연구 공간으로 돼 있어 단일 건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진단검사 시설이다. 금요일 늦은 오후였지만 음압시설 등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내에는 검사 인력들로 분주했다. 검사 키트는 한창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제품이었다. 김정환 인사기획 담당 이사는 국내는 물론 핀란드에서도 진단 검사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검사 장비도 늘리고 직원도 새로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핀란드 한국 진단 검사 정확하고 빠르다. 북유럽의 모범생 정보기술 강국으로 소문난 핀란드가 왜 자국민의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을까? 인구 550만 명의 핀란드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 중국 우한에서 온 32세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다행히 핀란드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고 2월 5일 퇴원했다. 이후 3월 초까지 핀란드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핀란드인들이 하나 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4일 현재 핀란드의 확진자 수는 1,882명, 사망자 수도 25명까지 늘어났다. 임환섭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대표 원장은 지난달 20일 저녁에 갑자기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했는데 핀란드 메이라인은 병원의 하티알라 이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사람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핀란드 전국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이 하루 2천 건에 불과한데 유증상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한국 등으로부터 진단 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키트를 읽어드릴 RT-PCR 분석 장비가 부족했다. 핀란드는 진단 장비 도입도 서둘렀지만 설상가상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시점이라 결국 장비 도입 차제가 무산됐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외국에 검체를 실어보내 검사를 하는 방법만이 해결책이었다. 마지막 SOS를 한국에 요청한 셈이었다. 핀란드는 애초 진단 검사 요청 국가 대상을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정했지만 중국은 이미 진단검사에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였고 일본은 자국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대상을 좁혔다. 한국은 코로나 피크 진화 검사 여력이 있어 핀란드의 검체가 처음 도착한 것은 국제전화가 온 지 열흘 뒤인 3월 29일 오후 1시 화물기편으로 100개의 검체가 도착했다. SCL 서울의과학연구소는 7시간 만인 오후 8시에 이메일로 결과를 바로 보내주었다. 알고 보니 이날의 검체 100개는 한국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핀란드 메이라인은 병원은 기존의 진단검사를 의뢰해온 에스토니아의 기업 신랩과 SCL 양쪽에 똑같이 검체를 보냈다. 결과는 한국의 완판승. 임 원장은
검사 결과를 보낸 다음 날 핀란드에서 연락이 와 신랩과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검사 물량 전부를 SCL로 보내겠다고 알려왔다며 SCL과 신랩의 검사 결과를 환자 증상과 맞춰오니 SCL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로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에서 보내오는 검체를 국내에서 진단까지 하기 시작하면 정작 국내 검사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임 원장은 현재 코로나19 검사 처리 능력이 1일 6천 건 정도인데 1만 건도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최근 하루 검사량이 2천에서 2,500건 사이라 여유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외국에 이 같은 움직임에 대처하기 시작했다.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와 같은 국내 진단검사 기관들의 공문을 보내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 응할 것을 요청했다. 자칫 무리하게 외국의 검사 의뢰를 받아들이다가 국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는 현재 SCL 서울의 과학연구소 외에도 하루 1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진의료재단과 이원의료재단, 녹십자, 삼광 등이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줄고 있어 검사에 여력이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검사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기로 선택한 놀라운 이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1월 한국에 들어온 게릿 라이트와 마거릿 콤트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미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으로 꼽는다. 게릿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마거릿은 미시간 출신으로 모두 한국에 유학 온 미국 대학생들이다. 마스크 한국서 처음 써. 지난달 30일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만난 게릿과 마거릿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환자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게릿은 한국에 와서 코로나19 문제를 겪기 전까지 마스크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처음 마스크를 쓸 때는 상당히 답답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툴어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마거릿은 일회용 마스크 대신 면 마스크라도 꼭 착용하려고 한다며 깨끗하게 빨아서 착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외출 필수품이 마스크다고 말함이 없었다. 게릿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엔 마스크를 까먹고 집에 나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계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마스크를 챙겼다며 거리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건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 대학 총장까지 귀국 권유. 게릿과 마거릿은 2월엔 가족은 물론 미국의 본소속 대학 총장으로부터도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게릿은 미국 대학 측에 보낸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라는 이메일을 보내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알렸다. 영문학을 전공하는 게릿은 지금껏 과제나 시험으로 수백 편의 에세이를 썼는데 어떤 에세이보다도 공들여서 이메일을 썼다고 했다. 마거릿 역시 2월부터 학교와 가족을 설득한 끝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